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여전히 1% 중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지, 또 대표적인 특징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상황실 꼭 주목해 주시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소장님 보는 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이 항상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그래 왔었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기조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기조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월요일 날 안 열렸습니다만 뉴욕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열렸는데 네.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사이에 거의 한 7%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요일 날 강했죠. 어제 전략 후강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미국 시장이 목금, 그러니까 월요일을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금 이틀 빠진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금, 월, 오늘 빠지면 우리가 덜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막 열린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열렸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국면이다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제 제가 나오는 화요일마다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약간 여기 기대를 걸어보면서 하나씩 상황실을 퀘스트 깨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양극재가 부족하대요. LNF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의 개별적인 악재도 네. 있었고 여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렇죠. 그 마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LNF에게는 좀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봄, 그러니까 여름서부터 아무래도 뭐 겨울, 초겨울까지겠죠. 2차 전지가 시장을 장악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시장을 장악했던 대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승세가 꺾인 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먼저 그 꺾였던 것은 야, 이 정도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빠졌죠. 네. 거기서 이제 빠진 것에 그 기름을 부은 것이 에코프로비엠 사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도까지 빠진 것은 긍정적이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2차 전지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보면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LNF 쪽에 있는 양극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건 인정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건 인정하지만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물량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을 보면 매출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면 오히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매출이 현재 꺾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냐 이익이냐 봤을 때는 매출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 있어서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이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익이 덜 난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장기 성장성을 답보한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2000년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이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꾸준히 누군가가 이걸 사기 위해서 계속 네. 문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다 네. 보니 이 양극재 관련해서 LNF는 오히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여기에 LNF는 든든한 조력자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물론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나름 자체적으로 잘 좀 선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은 저는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현 아나운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차를 갖고 농담을 잠깐 했는데 네. 그 차 우리가 이제 서로 그렇잖아요. 차를 바꿀 때는 내가 모델을 보고 차를 선택하지 내가 그 딱 지금 상태에서 내 예산에 맞는 어떤 그냥 뭐 주어지는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예산에 맞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을 딱 결정하면 기다리더라도 그 모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선택하신 분들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분명 기다릴 것이고요. 네. 현대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분명 기다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 뭐 독일산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1년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재를 사시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인데 저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올해 공장 증설 이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저는 제가 작년에도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 소재단들이 다 공장 증설하거든요.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물건이 안 팔릴 걸 알고 공장 증설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한두 업체가 아니고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증설한다는 것은 다 앞으로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물론 공장이 처음에 가동됐을 때 풀가동이 되지는 못해요. 일단 우리가 그 수율을 맞춰야 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짧게 수익을 내시려고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아니면 언제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2700까지 바닥에 와 있죠. 금리 인상한다라고 그러죠. 지지학적 리스크 있죠.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또 나올까요? 물론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큰 줄기를 바꾸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랴 이 단어 불나방인 제게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거든요. 네. 아, LNF. 그럼 다시 말해서 친구들은 부진하지만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매수해도 되는지 투자 의견 한 줄평으로 들어보죠.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고 요즘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LNF도 LNF지만 첨보라는 것이 첨보라는 네. 종목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2차전지 소재단인데 얼마 전에 첨보가 약 3천억 원의 메자닌 펀드 그러니까 CB랑 EB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유심히 봤어요. 3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작은 돈이 아니고 가뜩이나가 지금 2차전지 소재단에 있어서 일부 불안한 시각들도 있는데 이게 흥행이 대박났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첨보라는 기업도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요구하기보다는 이제 그 일단 증권 시장에서 이제 메자니 펀드를 발행해서 하는데 이게 3천억이 완판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 BM 사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는 혼을 크게 내줘야 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머지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산줄평으로 천보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재단 안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망실로 넘어가 보죠. 이제 두산 테스나로 바뀔까요? 두산 테스나 그러면 무슨 뭐 자동차 이름 같아요. 네. 스포츠카 느낌이 좀 나죠? 이 네. 테스나가 두산이 예. 인수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두산이 테스나를 눈독 들이고 있을까요? 테스나가 왜 두산에게 품에 안길까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두산이 테스나를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네. 테스나가 두산 품에 왜 안기려고 할까? 두산이 뭐가 좋은가요? 그러면 테스나가 왜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두산을 이렇게 두산 품에 안기려고 할까요? 저 궁금한데 왜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스나가 지금 현재 그 테스나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예요. 2년 전에 약 4천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통상 사모펀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투자 금액을 엑시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금액을 빼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이 호황 아니겠습니까? 호황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을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대주주가 바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매각 이슈가 발생된 상황에서 이제는 사모펀드가 이제 자신들의 입질에 맞는 회사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테스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테스나가 두산을 협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게 시장에 있어서 갑자기 두산이 웬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뭔가 반도체 쪽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도시적으로 보기에는 테스나가 어쩔 수 없이 사모펀드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면을 더욱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그룹은 테스나 인수 추진설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무언가 보도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특징주로 거론되면 그제서야 공시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뭐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공시하겠다. 이게 약간 순례처럼. 네. 항상 이렇게 벌어지는데 테스나가 두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확실시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뉴스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전 아나운서가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아나운서 중에 거의 탑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현 아나운서가 지금 이
아나운서 그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진행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랑 같이 협업 관계가 됐다고 그래서 정현 아나운서 지금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정현 아나운서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특별히 뭔가 시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너지 효과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한 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테스나가 지금 못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과 두산이 이제 테스나를 인수함으로써 자금이라든지 막대한 어떤 기술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두산이 이렇게 지금 테스나가 하고 있는 후공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테스나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대주주가 이제 안정적이 된다라면 이제 상업펀드에서 안정적이 된다라면 두산의 어떤 경영 전략과 맞춰서 테스나가 앞으로도 일취월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한 시너지는 잘 안 되고 있는 회사를 어떤 큰 기업이 인수하면서 환골탈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나는 워낙 지금도 잘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특별한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업황 자체 테스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테스나에 대해서 이런 소식이 살짝 나온 현재 시점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주가 상승이 1%대로 좀 줄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가의 어떤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저는 빅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스나와 두산 이슈는 지금 현재 증시가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좀 가만히 두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테스나는 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자. 나중에 네. 무언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망실로 넘어가 보죠. 흠슬라가 다시 돌아오나요? HMM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단 기간 최대 성적 이런 이야기를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성적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HMM인데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가 여기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제 자막 하단에 보면 최단기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네. 최대 선적, 최대로 많이 실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권에서 10위권의 이제 대형 선박 기준으로 가장 큰 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했으면 이 중에서 HMM이 몇 척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10척 중에요? 예. 3척? 3척 정도? 여러분들 한번 이게 굉장히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를 순위로 나열하면 1위서부터 10위권 내 과연 HMM이 몇 척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하게 HMM이 상선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요? 12위권입니다. 12위까지 전부 다 HMM 상선입니다. 그럼 거의 독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최대 선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배가 한 척 뜨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정현 아나운서가 먹는 양하고 동일한 식사량은 제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더 크니까. 두 배? 두 배, 세 배는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HMM이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의 어떤 상하이 선적이나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전 세계에서 1위서부터 12위까지의 글로벌 선적 규모는 HMM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HMM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HMM이 그 2010년 이후부터 그 대형 선박 발주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배를 띄울 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훨씬 큰 배를. 훨씬 큰 배는 단가가 낮아져요. 근데 지금 글로벌 운임은 올라가 있죠. 네. 글로벌 운임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보통 선적사들이 8천 원 원가에 만 원을 받는다라면 얘는 6천 원, 7천 원밖에 안 돼요. 만 원은 고정되죠. HMM이 받는 거나 중국 선사가 받는 만 원은 고정돼 있지만 원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HMM이 최대 실적을 낸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순항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HMM 같은 경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HMM이 환골탈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선박량이 늘었고 세계 물동량이 늘었다. 이거는 뇌피셜이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HMM 다시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최대 선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HMM의 손만 잡아서가 아니라 HMM이 마침 정말 대형 선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많이 실어서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었기에 이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항상
호실적과 함께 따라다닌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난해 많이 피눈물을 흘렸던 피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H면 포함해서 이 해운 쪽의 피컷은 논란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HMM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네. 더 간다 더 간다 하지 피크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다 지금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야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피크아웃은 당연히 조심해야죠. 지금 이거 싸움이잖아요. 세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LA항에 외항에 했던 것들이 한국 노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외항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지만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운임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게 시작이잖아요. 네.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저는 HMM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탁월하다. 쉽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 물론 중기적으로 보면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걱정할 단계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나중에 주가가 빠진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운임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되지. 지금 먼저 지레 짐작해. 그때는 겁을 안 내시던 분들이 이제 살짝 반등 주니까 겁을 내세요. 저는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잘 순항하고 있을 때 굳이 미래 것까지 먼저 겁먹지 말자라고 네, 조심은 해주셨어요. 해야 되지만 네. 제가 차조심 아닙니까? 차조심이 요즘 좀 차 급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되고 이 조심 안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는 주가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이더라고 보면 베팅할 때는 과감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조심할 때도 베팅하는 순간은 아주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시는 우리 차윤 소장님인데 물류 대란 덕에 그래도 2월에 40% 가까이 이 HMM의 주가가 올랐어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톤을 들어봤을 때 과감하게 고 외치실 것 같은데요. 흠슬라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추세는 저는 부인하지만 저는 추세 추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저는 1년이건 2년이건 매매 안 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과감히 베팅해서 저도 주식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대요.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괜히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올라갈 때는 역발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역발상으로 또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와 맞지 않다. 지금은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엇박자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려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거는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또 펜오션이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께서 펜오션 오늘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게 왜 고민이 되냐. 똑같이 HMM처럼 2월에 남들 빠질 때 오히려 얘네들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지금 바닥에 있어서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아 보이는데 아, 펜오션을 사기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아니야? 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질문 또 드릴게요. 펜오션과 HMM의 차이점 뭐죠? 벌크 네. 선이냐 컨테이너 선이냐 그렇죠 정답입니다. 역시 정현 아나운서가 일초월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벌크와 컨테이너가 빠졌어요. 그러면 벌크와 컨테이너가 벌크가 지금 움직일 상황일까요? 네? 컨테이너는 지금 컨테이너는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벌크라는 것은 벌크와 컨테이너의 차이점은 그죠. 컨테이너는 우리가 아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거고 네. 벌크는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규격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뭐 석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게 벌크거든요. 네. 벌크는 주로 원자재를 운송을 합니다. 곡물이라든가. 그렇죠. 네. 원자재를 운송을 하는데 벌크가 지금 움직일 상황인가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벌크에서 가장 황금 노선은 어디냐면 네. 호주 광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탄 노선입니다. 네. 그게 벌크의 황금 노선인데 지금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죠. 아. 이 황금 노선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벌크가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원자재가 지금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해운업계에 계신 분들이 볼 때 경기가 둔화됐다가 경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뭐부터 움직이냐? 원자재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 원자재 갖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가 움직입니다. 이런 거지. 지금 둘 다 빠졌다 그래서 컨테이너 상선을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벌크는 지금 움직일 만한, 글쎄요. 뭐 제 뇌피셜로 보면 벌크가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을까?
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놀선과 HMM은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지금 그 순항 정도를 따져봤을 때는 HMM이 더 매력적이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우, 제가 하나는 맞췄는데 두 번째 질문을 맞추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뭐 안타까워요? 뭐 그렇게 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오늘 차영주사님의 기운과 힘을 제대로 받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실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